은퇴 경기를 가졌습니다. 어제는 축구 인생을 마무리했다면 내일은 결혼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.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 곽지성 선수 만나봤습니다.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에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. 히데쿄 감독은 박재성 선수의 은퇴 경기와 결혼식 참석차 내안했는데요. 내일이면 품절남이 될 박재성 선수, 선후배들과 공개 훈련을 펼치기도 했죠. 훈련도 실전처럼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. 그런데 왠지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. 새 신랑 다치면 큰일 나죠. 이제 아내 생각도 좀 하셔야죠. 조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? 네, 뭐 조심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. 그냥 뭐 잘 하고 가야죠. 아, 이틀 뒤에 결혼식도 괜찮으세요? 이제 뭐 걸어만 들어가면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. 일단은 경기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경기 잘 마치고 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결혼식 소감 한 말씀만 해주세요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이근호. 이영표 KBS 해설위원과 동료 선수들도 새신랑 박지성 선수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. 지성 씨하고 해보니까 어떠세요? 오랜만에. 뭐 박지성 선수가 몸이 여전히 괜찮았어요. 내일 아마 한 골 넣을 것 같아요. 예언이 또 적중했죠. 후반 18분 박지성 선수 가뿐하게 득점을 기록합니다. 그리고 히데쿄 감독에게 달려가는데요. 이게 무슨 세레모니죠? 이색 세레모니에 이어서 행가례를 받으면서 24년간의 축구 선수 생활을 마감했습니다. 행복하게 결혼해서 오래오래 잘 살라고 행복을 빌어줍니다. 선후배들의 유쾌한 장난. 박지성 선수는 마지막 무대에서도 캡틴 그 자체였습니다. 그리고 바로 내일이면 한 가정의 캡틴이 되는데요. 성공적인 축구 선수 생활을 했듯이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이끌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. 결혼 축하드립니다. 작은 결혼식 올리기로 했어요. 배우 이윤지 씨, 오는 9월에 품절